네,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읍면 지역 의료 공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파견을 가자 보건지소들의 진료가 중단돼 불똥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튀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읍면 지역 한 보건지소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내과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예방접종과 약 처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 대체 인력으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들이 파견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공보의 5명이 채워졌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조천을 포함해 도내 보건지소 5곳에서 공중보건의가 공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마을 주민들은 진료 중단이 2주째를 넘어가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 여기 하면은 당뇨 검사도 잘 해주고, 응? 약 처방도 딱 해영이네. 햄시면은 나가 저기 아파트 살고 아픈 데가 많으니까 여기서라도 하면 되는. 할 건데 그런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하니까. 하루 15명 내외 이용하던 진료실도 공보의가 없어지자 텅 비었습니다. 약 처방이나 증상 예후를 살피기 위해 보건지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자 수십 명도 당분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주변 병의원이 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엔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평상시 자기가 다 있는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안 하다가 이럴 때만 가려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좀 싫어하는 면도 없잖아 있고, 또 저희는 단층이다 보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다른 데는 보면 여기도 한 공기원은 2층이라서 계단 못 올라가서 못 간다. 1차 진료 중단은 오는 17일까지지만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의료 공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현재로선 정부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증 위급 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환자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거주지 근처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 기초 의료 인프라마저 작동을 멈추면서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